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가 경기도에 살아가지고 오늘 다른 메이크톤에 또 당첨이 돼서 그곳 사전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또 갔다 왔는데, 방금 한 3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지금 뭐 아프리카 방송 프로그램 막 실행했는데 스크립트 오류 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나가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일단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두이노 준비해 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칼라 센서 있고, 원래는 어디 갔지? 지금 요거를 제가 RGB 칼라 LED가 있는데, 그걸로 칼라 센서로 이제 검출한 거를 칼라를 여기 있구나. 요거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이거 했었는데, 뭐 일단은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한번 1, 2부로 방송 나눠서 해볼게요. 그리고 와이브녀님이 블로그 보다가 라즈베리 파이로 보일러 센서를 만들어서 난방비 절감했다는 거, 대단하네요. 이거 한번 저도 고급 강좌에서 한번 라즈베리 파이 말고 아두이노로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이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난방비 절감을 어떻게 했을까? IoT나 뭐 이런 걸로 뭐 만약 퇴근하면은 안 쓰는 방을 뭐 이렇게 밸브를 잠그나, 한번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볼게요. 고급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라서요.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PWM으로 이제 저전력 구동 만드는 거랑 똑같네요. 그런 게 있구나. 온도 체크해서, 괜찮네요. 사실 그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집 안에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 가스나 뭐 기름을 떼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요즘엔 다 도시가스 쓰겠죠? 그런 식으로 있구나. 웹에서 또 온도를 볼수 있게. 제가 요거 그러면은 한번 고급 강좌에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와이파이에 연결까지 해서 웹에서 온도를 볼수 있게. 괜찮네요. 이거 공개해도 되나?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그러면은 고급 강좌에서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도 센서 몇개 했었는데, 뭐 접촉식 온도 센서 가져다가 밸브에 온도 센서 연결해서 와이파이 모듈. 제가 와이파이 모듈을 안 했네요. 제가 요번 거 끝나면 한번 와이파이 모듈을 다뤄볼게요. 어쨌든 그것도 와이파이 센서니까, 센서 종류로 해서 그걸 한번 와이파이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점, 알겠습니다. 아두이노로 안 돼서 라즈베리 파이를 쓴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사실
아두이노에 그 와이파이 모듈 따로 구매해도 와이파이 모듈 요즘에 그뭐만 원도 안 하거든요. 라즈베리파이가 더 오히려 쌀 수도 있는데, 비싼 것도 있지만 싼 모듈도 있거든요. 와이파이 모듈 요런 거 지금 4,350원 정도 하네요. ESP8266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모듈 중, 그 아두이노 이제 와이파이 모듈 중 하나인데, 와이파이 2 UART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사실 이런 것들 풀린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한번 요 ESP8266 요거 갖다가 한번 아두이노랑 연결해서, 뭐, 제가 안드로이드 앱을 직접 짜지는 못하니까, 그 아두이노의 시리얼 통신 그 디버깅 할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뭐 이제 데이터를 어쨌든 받아와서 안드로이드에서 잘 꾸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RGB 센서를 한번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풀칼라 LED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사실 풀칼라 센서도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언제나처럼 여기 이제 풀칼라 센서인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포장을 뜯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핀이 지금까지 썼던 센서들 중에 제일 많아요. 뭐 VCC, OUT, S2, S3, GROUND, OE. OE는 OUT ENABLE의 약자죠. 되게 많이 쓰는 핀이에요. 일종의 이 센서 모듈 동작 온오프 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OUT ENABLE, 그 다음에 S1, S0 이렇게 8핀이 필요하거든요. 8핀이 필요한데 와이비뉴님이 와이파이 장착된 아두이노 보드까지 있으시다고 하네요. 따라갈 강의, 예. 제가 고급 강좌. 고급, 어이구.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언제나처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칼라 센서. 역시나 잘 설명된 것들이 있죠.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칼라 센서가 되게 뭐랄까 다루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TSC230, TSC3200 이렇게 칼라 센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요거는 TSC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부류면 지금 동작시키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느낌에는 일단 TSC230이라는 칩이고, 인풋 볼테이지는 3에서 5볼트, 아두이노 5볼트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 프리퀀시 볼테이지 0에서 5볼트. 이 칼라 센서에서 출력이 하나 나가는데, 아웃풋 핀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 핀에서 출력되는 게 0에서 5볼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LED,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죠. 베스트 디텍트 디스턴스가 10mm, 1cm거든요. 이거 LED가 1c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들이대면은 검출 되겠죠. 사실 칼라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연결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려 8핀이에요. 8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일단은 블라블라블라 많이 써놨는데, 이게
원래 DF 로봇인가? 어디였지? DF 로봇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준비되어 있던 센서인가 봐요. 여기 사실 이게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고, 이 센서 똑같이 생겼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죠. 똑같이 생겼고, 지금 쭉 내려가 보면 핀 아웃 나오죠. 센서 S0 뭐 S0부터 S3까지 있고, 아웃 이네이블 핀 있고, 아웃 핀 있고, 그라운드 VDD 있는데, 핀 디스크립션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화면을 줄이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아웃 이네이블은 이네이블 액티브 로우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물려주면 IC가 동작을 하겠죠. 그다음에 아웃풋 프리퀀시 출력되는 핀이고, S0, S1이라는 게 있는데, 아웃풋 프리퀀시 스케일링 섹션 인풋, 그다음에 포토다이오드 타입 섹션 인풋 VDD. 사실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웃풋 프리퀀시 스케일링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봐야죠. 일단은 여기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설명이 잘 나오죠. 일단은 핀이 지금 당장 8개가 필요하네요. 8개나 있나? 있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딱 8개 핀이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데 잠깐 치우고 제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8개 핀이라서 일단은 센서 쪽은 그냥 바로 다 연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4개, 4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4개를 그냥 바로 연결합니다. 어차피 아두이노에 연결할 때 잘 연결하면 되니까요. 색깔 상관없이 꼬이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번 여러 개 넣어놔야겠네요. 같은 거가 계속 반복되네. 잘안 들어가네요. 들어가면 힘으로 살살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8개 핀다 연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됐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여기 지금 써져 있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VCC는 5V, S0는 D3, D4, D5, D6 순서대로네요. 3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아웃풋이 D2, 아웃풋이 D2,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VCC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VCC는 파란색. 노래를 딴 것도 틀어봐야겠다. 깜짝이야. 조용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이게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일단 파란 핀은 VCC 5V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5V 연결. 원래는 이거 아두이노 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아두이노 나중에 연결했다가 카메라가 멈추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요즘엔 항상 켜놓죠. 카메라 연결하기 전에 일부러 켜놓습니다. VCC 연결했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아웃풋, 아웃핀이죠. 아웃핀은 D2. 아두이노의 그 외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 그게 D2, D3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하드웨어 인터럽트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핀이에요. 그러니까 뭔 아두이노가 무슨 짓을 하든 외부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무조건 그 신호를 받게 돼 있거든요. 외부에서 신호받을 때 중요한 신호면, 놓치면 안 되는 신호면 다 이렇게 하드웨어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색깔은 초록색이네요. 이게 제가 입이랑 손가락이 동시에 못 움직이네요. 0, 1, 2번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보라색이죠. 그라운드는 보라색, 그라운드는 보라색에다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오! 오, 이거 그라운드가 LED가 들어오네요. 화이트 LED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지만 더 검출이 잘 되나? 일단은 뭐 그라운드까지 연결했고, S0가 D3번부터 S3가 D6. 잘 안 보이네요. LED 갑자기 들어오니까. S0가 저쪽 끝인데, 검은색이네요. S0가 D3번. 그 다음에 S1이 흰색. 순서대로니까 그대로 D4번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S2가 노란색, 노란색이죠. 그다음에 핀이 많긴 많네요. 지금까지 했던 센서들 중에 제일 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3가 주황색. 응? 핀이 하나 남네? 뭐지? 바꿔준 줄 알았는데 회색 핀이 남네요. 회색 핀은 아우디 네이블 핀이네요. 액티브 로우인데, 그러면 그라운드에 묶어주면 되겠죠. 항상 동작하도록 그라운드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아우디 네이블. 뭐 지금 원래는 여기 설명에 나왔었는데 꽂으라고 설명이 안 나오네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설명이 뭐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꽂은 거거든요. V3 5V 뭐 이런 식으로 꽂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또 S0, S1, S2, S3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S0, S1은 아웃풋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는 거. 로우로우면 파워다운, 로우하이면 2%, 하이로우면 20%, 하이하이면 100%. 이거 뭔지는 모르겠네요.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실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S2, S3는 포토다이오드 타입이네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레드, 블루, 클리어, 노필터, 그린. 요 센서에 저 특정 색깔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선택적으로 하나 보네요. 일단 그리고 샘플 코드 나와 있는데 뭐 항상 제가 하던 방식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이제 여기 지금 좀 다르네요. 타이머가 있는데 지금 레지스터를 직접 다 건드렸어요. 여기도 그렇고 아두이노에서 잘 안 쓰는 방식인데 레지스터를 직접 건드리는 게 그리고 심지어 컬러 측정한 데이터 값이 뭐 뜻인지 모르겠네요. 블루면은 블루가 255가 나와야 되지 않나? 레드면 레드가 255,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될 텐데. 뭐 해보죠.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결은 다 했고 아두이노 한번 실행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알비니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S2랑 S3를 지금 S2는 D5번, S3는 D6번에다 연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D5번, 6번이 로우로우면 레드, 포토다이오드 타입이 레드가 되는 건데 이게 뭔 뜻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레드 그 색 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하긴 한데 방식이. 일단은 한번 아두이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복사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한번 갖다 붙여볼게요.
조금 소스코드가 긴 편이거든요. 라이브러리 일단 S0부터 S1, S2, S3, 3, 4, 5, 6 제가 연결한 대로 됐고, 아웃은 2번 핀에 대한 연결했고, 그 다음에 플래그라는 게 있고, 카운터가 있고, 카운트 R, G, B, RGB를 카운트해서 사용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지금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지금 들여쓰기나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데, 자동 포맷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편하죠? 좀 제가 자주 애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막 코딩해놓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저 기능 쓰면은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셋업 부분에 CDR 저희는 9600 항상 썼으니까 9600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핀 모드 S0는 3번. 그러니까 저희 연결한 하드웨어 핀대로 지금 여기 설정해 놓은 건데 그거 그대로 아웃풋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TSC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쓰는 센서 이름이 TSC였죠? TSC3200 맞네요. 이거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코드가 약간 중구난방인데 TSC라는 게 이거 지금 이걸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마 나중에 이 TSC를 어디서 불러다가 가져다 쓸 거예요. 가져다 쓸 건데 여기에 플래그 0번 디지털 라이트 S1, S0가 하이, S2, S3가 로우네요. 이거 아까 설정 보면은 여기 S0, S1 S0, S1이 S0, S1이 하이 S0, S1이 하이면 100%죠 100% 스케일링 쓰는 거고 S2, S3가 로우면 레드 칼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태치 인터럽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딴 데에서 사용을 했나? 이거는 저장되어 있는 함수인가 보네요. 이거 뭔 소리인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change라는 걸 썼는데 이것도 미리 저장된 건가 봐. 이거 어태치 인터럽트가 그 지금 저희 2번 핀에다가 외부 인터럽트 연결해놨는데 이 0번이 지금 그 D2에 연결한 외부 인터럽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지금 저희 연결해놨잖아요. 여기 D2번에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것 같고 요게 이제 값이 변화가 되면 따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요거네요. 요게 요건데 이 인터럽트 0번에서 신호가 변화가 되면 요 함수를 실행하라. 이 함수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카운터네요. 그냥 이 카운터 함수가 1씩 증가한다. 플러스 하나씩 증가하는. 그러니까 어태치 인터럽트가 뭐냐면 외부 인터럽트 저희 지금 아웃풋 센서의 아웃풋이랑 아두이노의 D2번 인터럽트 0번 핀이죠. 그 인터럽트 0번이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간 거고 이거에 대해 입력되는 신호가 값이 이제 체인지 하이에서 로우로 변하거나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는 상태가 되면 ISR INT0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함수는 카운터라는 거라서 카운터가 이제 1씩 계속 증가되는 그러니까 펄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이건 뭐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건 타이머 0번. 여기서부터 좀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레지스터 값을 직접 건드는 부분이거든요. 레지스터 값을 직접 건드는 건데 이게 지금 타이머 0번의 타이머 0이 초기화 부분이니까 타이머 0번 관련된 인터럽트들인 것 같아요. 클럭 프리퀀시랑 10ms마다 이 인터럽트에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0ms 마라 동작을 하고 뭐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변수로 선언을 해준 것 같고 이거는 오버플로우 타이머 투 오버플로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레지스터를 직접 세팅해줬네요. 플래그가 1이면 카운터 R 카운터 R 이게 지금 S2, S3가 하이하이잖아요. 아까 하이하이가 레드 맞죠? 하이하이는 그린이네. 그러면 이거는 로테이션 도는 거네요. 이거 타이머가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타이머가 3개가 있거든요. 타이머 0, 타이머 1, 타이머 2인데 타이머 0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두이노의 딜레이나 뭐 밀리세컨드 같은 아두이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타이머 0번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타이머 0번 같은 경우에 지금 나중에 또 쓰겠지만 나 타이머 0 이거 0이 지금 여기 레지스터가 지금 TCCR 2A라고 적혔는데 2A2B라고 적혔는데 이게 타이머 0번이 아니라 타이머 2번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머 2번을 이용해서 레드 값 먼저 이제 검출을 카운팅 아까 이게 지금 센서에서 입력되는 그 신호를 카운팅을 다 했잖아요. 카운터를 통해서 그걸 다 이제 카운팅한 걸 변수에 저장해 놨다가 그 변수를 이 카운터 R이라는 레드를 세팅해 놓고 레드를 카운팅했으니까 이 레드 값에 대해서 측정한 카운터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트를 통해서 레드의 값을 출력을 하는 10진수로 DC가 10진수죠. 헥사 값을 출력하면 H2라고 헥사라고 헥스라고 쓰면은 헥사 값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S2, S3를 하이하이로 바꿔서 그 다음 레드를 측정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린을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은 S2, S3가 하이하이면 그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하이면 그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린을 출력하는 그 측정하기 위해서 그린을 측정할 준비를 하는 거죠. 뭐가 없는데? 아 여기네요. 이게 자동 스케치를 했는데도 자동 포맷을 했는데도 줄 간격이 안 맞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좀줄 간격을 맞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줄 간격을 좀 맞추고 지금 하이하이가 됐는데 이게 플래그가 지금 1이냐 2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카운터한 그린을 지금 출력을 하는 거고 S2가 로우 하이면 그린을 측정한 다음에 블루를 측정하라는 얘기겠죠. 블루를 측정해서 블루 색깔도 블루 색깔도 출력을 하는 거고 블루까지 다 측정하면 다시 레드 측정하는 뭐 그런 로테이션 도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복사해서 붙이니까 메모장으로 먼저 붙여야 탭이 없어지나? 이게 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스 코드 작성하실 때는 가능하면 스페이스바로 일정 간격을 띄워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탭을 누르게 되면 어떤 시스템에서는 탭이 4칸일 때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탭이 8칸일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소스 코드 코딩을 하실 때는 하나만 써야죠. 스페이스바로 한번 그 들여쓰기 시작하면 스페이스바만 써야 되고 탭을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탭만 써야 돼요. 왜냐면은 4칸을 인식하는 시스템에서는 4칸만 띄어야 되고 8칸 인식하는 탭을 8칸 인식하는 시스템에서는 8칸 일정하게 간격을 띄어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스페이스바를 추천드립니다. 스페이스바가 좀 초반에는 손이 많이 가도 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 소스 코드가 엉망진창입니다. 들여쓰기가 지금 복사해서 쓰는 바람에
잘못돼가지고. 뭐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서 했는데 간단하죠. 소스 코드는 간단한데 타이머 지금 0 이니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타이머 2 레지스터들이에요. 그래서 타이머 그 아두이노의 타이머 내부 타이머 카운터 그 타이머 세 개가 있는데 0번, 1번, 2번 있는데 타이머 2번의 기능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 레지스터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타이머가 동작을 할 때마다 레드 값을 카운터를 그때까지 이제 이 센서에서 출력된 출력값을 그때까지 출력된 센서에서 출력된 출력값을 카운터 아래다 저장하고 그걸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하이하이 S2, S3 하이하이면은 아까 봤듯이 하이하이면 그린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값을 측정해서 그린에다가 저장해서 그린 값 그 카운팅된 출력된 센서에서 출력된 값 그린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 값 반복이죠. 반복. 그 다음에 플래그가 4번이면 이제 플래그를 다시 0으로 바꾸는데 플래그 0이면은 아마 동작을 아예 안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좀 더 코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루프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아는 거는 셋업이랑 루프였는데 지금까지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였죠. TSC를 실행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while 무한 루프를 도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두이노에서 타이머 카운터는 항상 동작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스 코드 짠 거는 루프문 안에만 다 코드를 넣었는데 루프문은 계속 루프 도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코드 같은 경우에는 while 1로 해가지고 무한 루프를 지금 돌게 해놨어요. 그래서 TSC 함수가 한번 실행되면 그 이후로는 무한 루프를 돌겠죠. 이 TSC 함수는 지금 여기인데 플래그가 0번으로 되고 그 다음에 로우로 S2, S3 로우로 해서 레드 컬러 측정하고 그게 타이머 그 저희 외부 인터럽트 D2번에다가 외부 인터럽트에서 들어온 이 센서의 출력값이 변화가 될 때마다 요 ISRINT0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죠. 타이머 초기화를 또 해주고요. 타이머 카운터 2지만 이거 헷갈리네요. 타이머 0이 아니라 타이머 2 INIT로 해서 타이머 그 내부 타이머 카운터 2번을 사용한다고 바꿔줄게요. 또 다른 코드에는 다른 문제가 없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센서에서 출력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타이머 카운팅을 하는데 지금 플래그가 0이잖아요. 이 플래그 0이 이 타이머 카운터가 매번 반복되면서 계속 실행되거든요. 이 타이머 오플로우라 그래서 여기 10ms마다 지금 실행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지금 플래그가 0이었는데 플래그가 0이면 플래그가 0이면 플래그 0을 못 찾겠네요. 그럼 검색을 해봐야죠. 플래그 0이 없네. 이거 실행되는 거 맞나? 점점 멘탈 붕괴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그가 1이어야 될 것 같은데. 플래그가 0. 플래그가 0. 초입값이 플래그가 0. 이게 0이 실행되면 맞나? 그럼 여기가 0이어야지 지금 이 레드 값을 측정한 거를 여기로 보내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아두이노 우노로 바꾸고 저희 지금 아두이노 우노 사용하는 거죠. 아두이노 우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컴포트 3번은 잡혀 있고요.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뭔가 에러가 나네요. 프리메리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준비를 잘 안 해서 오늘 동작이 안 되고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가 이게 맞나? 이거 노래도 지겹네요. 지금 노래를 들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코드가 지금 동작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건 멘탈. 내 멘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딱히 문제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동작이 돼야 되는 소스 코드인데, 동작이 안 되니까. 어? 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나? 다시. 이번엔 또 카운터 쪽이 문제네. 이건 또 뭔 소리야? 아,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에러들이 지금 막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소스코드 복사해서 붙여놓는 바람에 발생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복사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거든요. 일단 메모장으로 소스코드를 한번 붙여놓고, 다시 복사해서, 이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나? 아, 이번엔 되는 것 같네요. 소스코드 사용하실 때는 메모장에다가 한번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웹에서 이제 바로 복사하다 보면 뭐 특수 이상한 안 보이는 문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데서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 한번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두이노 스케치로 붙여오는 그런 과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드를 제가 직접 손댄 건 없었으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서 동작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상 문자들 나오는데 이거 지금 속도 문제거든요. 약간 9600을 수정을 안 했으니까 다시 업로드. 업로드 완료됐네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게요. 지금 뭔가 막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ms마다 계속 출력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타이머2가 여기 지금 10ms마다 오버플로우 어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AVR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렸을 텐데 이거 아두이노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타이머 레지스터를 직접 세팅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특정 주기적으로 이제 특정해서 동작해야 될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한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타이머 카운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도 저런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두이노 타이머 카운터 제가 자주 쓰는 타이머 카운터도 있는데 지금 하드카피 월드 들어와 보면 여러가지 타이머 레지스터들에 직접 건드릴 수 있는 설명들이 나와있죠. 타이머 레지스터, 타이머 인터럽트 이거 아니 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있는 거 갖다 쓰는 게 짱입니다.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가져다 만든 거 잘 만든 걸 가져다 써서 빨리 뭔가를 더 업그레이드 된 걸 해야지 남이 만든 거를 굳이 뭐 또 다시 만들겠다 공부하는 셈 치고 하면 상관없는데 뭔가 이제 목적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만들어진 거 쓰는 게 좋아요. 다크한 다크님이 물어보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 집입니다. 제 집이죠. 네. 집이고요. 네. 뭐 사이트요? 이 사이트는 하드카피 월드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쪽 아두이노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는 홈페이지 구호 홈페이지고 요즘에는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는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아두이노 타이머 카운터라고 쳐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거를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공부하시면은 이게 이제 아두이노가 AVR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공부하실 겸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가능하면은 여기 그냥 만들어진 타이머를 쓰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두이노 타이머, 지금 타이머 1번이랑 뭐 이렇게 타이머 3번 또 나와 있는데요. 타이머 0, 1, 2, 3, 타이머 4개죠. 타이머 4개인데, 3번, 타이머 3번까지 있었나? 그거는 제가 데이터시트를 안 봐서. 일단은, 요런 식으로 지금 타이머 1번 해가지고 세팅해서 뭐 쓰는 방법들이 나와 있네요. 가능하면 라이브러리 쓰시는 게, 좋다는 게저제 의견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타이머 그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게, 이게 아무래도 아두이노는 루프문에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요건 이제 오늘 또 강좌가 좀 길어지는 얘기인데, 저희는 OS 베이스의 어떤 PC라던가 이런 OS가 올라간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OS가 뭐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멀티 프로세싱의 스케줄링 하는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OS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인비디드라 그러죠? 이런 아두이노 같은 거. 아두이노 말고 라즈베리파이는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데 리눅스를 올린 이유가 이제 라즈베리파이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어떤 멀티 프로세싱 하고자 하는 것들의 어떤 스케줄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서 검출도 하면서 시리얼 통신도 하면서 LCD 출력도 하면서 저희는 아두이노로 작성할 때는 이걸 다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코딩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만약 이제 OS가 올라간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짜주면 돼요. 카메라 출력하는 거 짜주고 센서 검출하는 거 짜주고 그럼 OS에서 알아서 얘네 자동으로 스케줄링해서 카메라도 계속 출력하면서 센서도 계속 검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레드라 그래요. 스레드라 그러는데 센서 스레드 계속 돌면서 LCD 출력하는 스레드 계속 돌면서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두이노는 저희는 그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죠. 말로 하면 이제 루프문. 저희가 많이 지금까지 썼던 루프문이 있는데 루프문 하나만 아두이노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거 안에서 저희는 알아서 센서도 검출하면서 모니터 시리얼 출력도 하면 시리얼 출력은 뭐 하드웨어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고 센서가 이제 여러 개 달리면 1번 센서, 2번 센서, 3번 센서 이걸 이제 스케줄링 차례대로 스케줄링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잡다한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많이 쓰는 이런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쓰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는 MS 타이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게 좀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그래서 이걸 쓰는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스타트 하면은 이 타이머 카운트 2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MS 타이머 2라는 건데 스타트 하면은 이 타이머 카운트 2번이 동작하면서 계속 루프 돌고 그다음에 스탑 하면은 그 루프가 멈추고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셋 해가지고 500 플래시라는 걸 해놓으면 500ms마다 이 플래시라는 함수를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계속 실행하는 건데 이 플래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걸 500ms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실행하는데 언제부터? MS 타이머 스타트 함수가 실행되는 시작부터. 이거를 좀 저는 사용하기 간편해서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뭐좀 취향에 본인들 취향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 이제 업로드 했는데 센서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시리얼 모니터를 키면 지금 막 나와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방법이 없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잘 검출된 줄 아나? 일단 데이터 값이 변하긴 하거든요. 데이터 값이 변하는데 제가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인데 요거 검은색이거든요. 이런 것도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검은색을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레드 카운터가 240 정도 되고 그린 카운터가 208, 블루가 지금 22밖에 안 나오는데 맞나요? 뭐 맞겠죠.
지금 제가 근데 이거 아까 사이트를 봐도 데이터 값이 다 다르더라고요. 특정 칼라에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인데, 레드, 그린, 블루가, 레드가 112 카운터, 그린이 78 카운터, 블루가 57 카운터. 레드, 흰색 같은 경우에는 레드가 118, 그린이 106, 블루가 111.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데이터 시트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시트를 제가 좀 봐야겠네요. 제가 이번 강좌는 좀두 개로 지금 나눠가지고 1, 2부, 2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원래 컬러를 센싱해가지고 이 RGB LED죠. 이 RGB LED로 컬러 표현을 좀 해주려 했더니 지금 센싱하는 방법을 제가 사전 조사를 안 하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그 메이컨톤을 잠깐 참석하다 보니 온 지가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막 정신없고 피곤하고 아마 지금 이 웨이브 랭스에 따라서 카운터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게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으면 좋은데 라이브러리가 없나? 한번 찾아볼게요. TCS3200. TCS3200.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지금 삭제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누가 검색어에도 있어요, 지금. 검색어에도 있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한번 들어갔던 사이트인가 보네. 가격도 싸네요. 7.9불. 비싼 건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매뉴얼. 스키매틱. 샘플 코드. 샘플 코드가 있어요. 샘플 코드를 한번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폴더 열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있네요. 샘플 코드 컬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개 나와 있는데 연결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 이 PD라는 그 아두이노 파일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두이노 확장자가 PD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바뀌었죠. 확장자가 뭐였더라?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두이노 아마 옛날 버전이 저렇게 돼 있었던 것 같고 요즘 버전은 INO로 바뀌었죠.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이거 지금 컬러가 되긴 되거든요.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수치에 대한 의미를 지금 전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것도 한번 빨간색. 빨간색 다르긴 다르네요. 레드가 123, 그린 35, 블루 160 정도 나오는데 일단 데이터가 일정하게는 계속 나오네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아까 다운받은 코드를 이거 잠깐 끄고 새 파일을 아이고 새 파일을 한번 열어서 아까 그 파일들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다운받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열렸네요. 일단 좀 무료해지고 있으니까 노래를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강좌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뭐 거의 삽질 수준인데 일단은 지금 저장된 거 불러왔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갖다 붙인 코드네요. 그냥 똑같은 코드가 지금 들어있네요. 이거 말고 지금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열어볼게요. 칼라라고 돼 있었는데 이건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것도 지금 코드 앞부분은 똑같은 거 같거든요. 이건 타이머 카운터 2 제대로 써있네. 뭔가 지금 알고리즘 하나가 들어갔어요. 지금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저희 복사해서 쓴 거는 꺼버리고 지금 이거 한번 지금 다운받은 거 한번 지금 볼게요. 지금 여기 카운터에서 원래는 그냥 바로바로 갖다 썼는데
지금 좀 다른, 여기 나누기 1.051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칼라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그 와이베녀님이 아두이노보드 우노보드가 5불인데 지금 센서가 7불이 넘으니까 비싼 건 비싼 거네요. 저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제가 얼마에 샀는지 기억은 잘안 나가지고. 지금 요 소스 코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오, 지금 루프문에 지금 와일문으로 무제한 루프 도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칼라를 출력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 분석은 나중에 해보고, 지금 거의 50분째 지금 삽질하고 있거든요. 원래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일단은 칼라는 칼라는 놔둬야겠다. 레드랑 검은색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업로드 완료됐어요. 문제가 없나 보네요. 시리얼 통신을 켜보고, 지금 1초마다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속도 문제죠? 저희는 9600을 쓰니까 9600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수정하면 안 되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아무거나 저장, ASDF로 저장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ASDF에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불러와서 수정하면 안 되나 보네요. 아, 저기 INO가 아니라서 수정이 안 되나 보다. 일단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오, 나오네요. 뭔가 나옵니다, 지금 데이터가. 레드. 오, 레드 값이 지금 더 많아요. 레드 값이 더 지금 15, 레드 값 15, 그린이 4, 블루가 8인데, 이게 완전 빨간색이 아니, 색깔 중에 완전한 그런 색은 많지 않죠. 일단 검은색은 어떻게 나오나 봐야겠네. 오, 다 낮게 나와요. 빛의 3원색에 대해서 한번 제가 했었죠. 빛에서 칼라 무지개색이 다 합쳐지면은 무슨 색이죠? 그때는 흰색이죠. 저희가 물감 막 있는 대로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되는데 그건 물감이라서 그런 거고, 빛은 잡다한 거다 섞이면은 흰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인데, 검은색이면은 사실 모든 데이터 RGB 칼라가 다 0이어야 되는, 원래는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값이 되게 작게 나오는데, 그럼 궁금한 게 뭐냐? 그럼 흰색은 뭐가 나오나? 휴지를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집에 옆에 있던 거고요. 휴지 한번 대 보겠습니다. 그럼 높은 값이 다 나와야겠죠? 뭐야 이거? 지금 데이터 갑자기 멈췄는데,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멈췄지? 일단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루프문 어디 갔지? 이 특정 횟수만큼 회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시리얼 통신을 다시 키면은, 지금 나오네요. 한번 제가 들이대 보겠습니다. 흰색이니까는 거의 풀로 나와야죠. RGB 칼라 데이터가. 지금 거의 30 초반대로 지금 RGB가 다 칼라가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치 데이터가 맥스가 이 값인 것 같아요. 33, 29, 35. 그리고 검은색일 때는 대부분 이제 0에 가까워야 되는데, 4, 3, 5라는 값이 출력되고, 레드일 때는, 레드 값이 15. 완전 더 빨간색이면은 아까 흰색일 때랑 비슷하진 않겠죠. 흰색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나 보네요. 또 뭐가 있지? 제가 지금 이거 지금 파란색이 있네요. 블루가 있으니까 파란색 한번 대볼게요. 야, 블루가 데이터가 13이 나오네요. 아까 레드 했을 때13 정도 나왔죠, 레드가? 16 정도 나오고 그린 5, 블루 7인데 블루에 대보니까 블루가 더 높게 나오네요. 13 정도 나오고 그린이 7, 레드가 7. 마탱이 간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또뭐 있지? 자, 노란색 있네요. 노란색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야, 노란색
노란색이 레드랑 그린색을 합치면은 노란색인가요? 제가 혹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죠. 인터넷으로 노란색, 노란색으로 찾으면 나오나? 아까 노란색이 레드랑 그린이었나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또 마탱이 갔네 이거. 이게 지금 좀 약간 불안정한가 봐요. 껐다켜야 돼. 자주 마탱이 가는데 이게 횟수가 제한인지는 제 소스 코드를 안 봐서 일단 데이터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니까 레드랑 그린색을 합치면은 노랑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노란색, 레드, 그린. 풍뎅이만 나오고.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되나? 와이버니어님이 3D 프린터 와이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이거 그냥 와이어입니다. 이거 벗기면은 그냥 전선이거든요. 그냥 전선 와이어라서. 네. 3D 프린터는 아직 제가 구매를 안 했어요.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집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컬러 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스 코드를 제가 어디서 요걸 소스 코드를 다운 받았냐면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조금 들어가야 되나 보네요. 알고리즘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원상 복귀하고 일단은 컬러가 어느 정도 측정되는 걸 지금 봤잖아요.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측정을 하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되는 것 같고 지금 흰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치로 거의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알고 있던 8비트 RGB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255로 색깔을 표현하는데 지금 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저희 맵 함수를 했었잖아요. 맵 함수를 했었는데 그 맵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있잖아요. RGB 컬러 LED. 지금 오늘은 지금 벌써 10시가 다 돼가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지금 맵 함수 이용하면은 이 데이터들 지금 최대값이 지금 흰색이 됐을 때를 최대값으로 보고 또 죽었네? 이게 죽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시간 카운터가 정해져 있나? 루프문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야 되는데 횟수가 정해진 것 같진 않거든요. 타이머 카운터 제한된 횟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시리얼 통신이 죽는 것 같은데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지금 최대값 레드 최대값 그 다음에 검은색 어디 있지? 제가 검은색을 다음에는 또 컬러를 준비를 해볼게요. 검은색을 컬러를 준비해서 요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컬러를 준비를 해서 검은색은 657 정도 나오네요. 요 이제 데이터 값 범위를 이용해서 맵 함수를 이용해서 요걸 0에서부터 255 범위 값으로 비교로 늘릴 거예요. 늘려가지고 요 이제 RGB 컬러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얘로 이제 빨간색을 측정하면 얘가 빨간색이 표시되고 그 비슷한 뭐 RGB 컬러랑 이제 비교해서 요걸로 이제 색을 검출하면 여기 이제 RGB LED에서 색깔이 출력되는 그런 걸 한번 다음 시간에 2부가 되겠죠.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저희 연휴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 어린이날 5일, 그 다음에 임시공휴일 6일, 토요일 7일, 8일인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8일날 돌아오니까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만약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은 뭐 미리 말씀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블로그 사이트 이쪽에 있죠. 이쪽. 여기 위에 있는데 예. 뭐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와이비녀님 또 딸님께서 자꾸 뭘 해달라고 놀아달라고 하시나 보네요. 일단 오늘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네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했는데 오늘 뭐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칼라 센서를 이용해서 오늘 칼라 센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또 죽었네 이거. 진행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RGB LED를 통해서 한번 요 칼라로 측정한 거를 여기에 표시까지 하는 그런 2부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제가 준비를 잘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 뭐 글러브님, 뭐 다크한 다크님, 다크한 다크, 굉장히 다크하네요. 네, 죄송하고요. 아직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